꼬꼬꼬 코니에서 턱받이를 샀습니다. 턱받이를 졸업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침을 흘리긴 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턱받이 너무 3개만 샀어요. 그리고 인스타 들어가면 코니에서 자꾸 레깅스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모달 레깅스 애기들 한데 이거 브라운 핑크 자 이거는 와인도트 어때 이뻐? 응 마음에 들어? 응 이시 자 해줘 자 마음에 든 자 맘맘맘 응. 턱받이가 넓어서 생각보다 좋은데? 비행기 타기 전에 지루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거 검색대 본다고 애가 지루할 틈이 없다. 안녕하세요. 18개월 차에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꾸꾸 꾸꾸 네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응. 탈출하는 방법도 자세히 보고 있어요? 동문시장이죠? 동문시장 갑시다. 고고. 동문시장. 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야. 와 여기 그래도 라벨링 다 돼 있다? 너무 신났다.
옆에 있을래? 어,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여기 서 있어봐. 딸 이쁜지. 여보. 이쁜지. 얼었어. 이쁜지. 이쁜지. 이쁜지 해야지. 꺾어. 아유 좋아. 코비한테 안겨볼까? 코비한테 안겨볼까? 귀여워. 코비한테 안겼어. 우리 애기는 일단 하고 주무셔야죠. 뽀로로가 애를 숙면시켰네. 굳게 앙다문 입. 귀여워. 미끄럼틀 무리해서 빡세게 타더니. 아 미끄럼틀
무조건 타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알아봤다. 우리 갑자기 내복 입고 온 거 치곤 괜찮지? 지가 어렸을 때는 이 보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 하다가 이제 지 멋대로 탈 수 있으니까 신난 것 같아.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막 제 멋대로 방향 바꿨다가 지금.